예, 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122회 우유부단하고 아니했던 사람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퀴즈로 풀어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사갈의 첫째 인적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갈은 야곱의 아홉 번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레아라고 했고요. 그는 이사갈 지파의 시조가 되었고 이사갈이라는 뜻은 자비를 베푸소서 혹은 값을 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생애 중요한 사건을 보면은 애굽에서 그의 후손들이 지파를 형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피난민 생활 혹은 노예 생활 속에서도 그의 지파를 성실하게 지탱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 이사갈 지파의 히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광야 방랑 시대 주전 1527년 이후인데요. 출애굽 당시 이 지파의 족장은 민수기 1장 8절을 보면은 느다넬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민수기 34장 26절을 보면은 가나안 점령 직전에는 발디엘이라는 사람이 족장이 되었다. 족장도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가나안 정복 시대로 넘어가서 보면은 주전 1405년 이후인데요. 기성강 유역에 비옥한 들과 에스드렐론 광야를 분깃으로 받았다. 꼭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좋은 땅을 분깃으로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사갈 지파를 보면은 주전 1390년 이후인데요. 전투력이 뛰어나서 여자 사사 드브라가 가나안 땅 야빈과 싸울 때에 참전하여 용감하게 싸웠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왕국 시대로 넘어가면은 주전 1050년 이후인데요. 사울 왕조를 버리고 그는 다윗 왕조를 추정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통치 시대에는 이 지파는 독립적으로 분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로 넘어가면은 이 지파의 사람인 아비의 아들 바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결국 이사갈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와 회복기에 가서는 선지자 에스겔이 나타나는데요. 에스겔은 이 지파의 영토가 시므온과 스불론 지파 사이에 있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 에스겔은 환상으로 유명한 선지자인데 이스갈 지파의 땅을 환상으로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은 주전 4년 이후인데요. 최후의 구원에 연관된 임마진 자의 숫자도 이사갈 지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번째, 이사갈 지파의 주요한 업적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치는 데 최선봉에 섰다. 항상 이 최선봉에 서는 걸 보면은 전투에는 매우 용감한 지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최선으로 여겼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현재 상황에서 불평할 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지파는 항상 하나님 주신 현재 축복을 최선의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생활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지파보다 아름답고 기름진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지파에게 좋은 기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넷째로 이 이사갈 지파의 단점을 보면은 안락한 환경으로 인해서 게으르고 사치스러웠다. 사람들이 생활이 좋은 환경에서 잘 살게 되면은 좀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사치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이사갈 지파도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둘째로 이 이스라엘 지파의 단점은 성격이 우유부단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확실하게 빨리 결단을 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좋은 성격이라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단점으로 꼽히죠. 셋째로 이사갈 지파는 세상 것에 대한 유혹에 쉽게 빠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의 유혹이나 여러 가지 풍요로운 삶의 유혹에 빠지면은 참 신앙생활하기가 힘드는데 이사갈 지파는 세상 물질 유혹에 쉽게 빠졌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넷째는 성격이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격이 때로는 급할 때는 급해야 되는데 또 항상 경성 깨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아니한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첫째로는 이사갈의 기업은 기름지고 경적이 쉬워서 안락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 그의 후손들은 안일만을 추구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곡물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평화롭고 풍요롭고 안위할 때에 스스로를 잘 살펴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을 받게 됩니다. 마치 잘 먹고 만족하는 나귀로 상징된 시므온처럼 이기적이고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며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사갈 지파를 통하여 교훈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환경을 최선의 것으로 여겼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사갈 지파처럼 하나님에게 주신 환경과 모든 여건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최선의 것으로 여기고 만족하는 삶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항상 가장 진실한 좋은 안식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우리는 안에서 갖기 때문에 항상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또 각박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현재 환경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사갈 지파야말로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이민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사갈 지파를 통해 받는 교훈이 있는데요. 이사갈은 가나안과 애굽 그 중간의 장막을 찾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그 장막을 치는 것이 우유부단하다는 성격을 나타냅니다. 잘못하면 애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잘 되면 가나안으로 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마음이 우유부단해서 이런 회색적인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자들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신다, 토해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양의 우리 사이에 앉아있는 나귀와 같은 이사갈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선택을 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의와 불의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의의 편에 확실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갈의 삶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퀴즈로 몇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문제는 이사갈은 야곱의 몇째 아들이냐 했는데 창세기 30장 18절이 그 해답이 있는데요. 아홉 번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이사갈에게 어떤 축복을 했냐 이렇게 했는데요. 창세기 49장 14절을 찾아보면은 양의 무리 가운데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퀴즈는 모세는 이사갈에게 어떻게 축복을 했냐 했는데요. 그것은 신명기 33장 19절에 답이 있는데 그들은 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 속에 숨은 보화를 찾아낸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사갈 지파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항상 드리도록 되어 있었고요. 바다에서는 풍부한 자원을 갖고 모래 속에서 숨은 보화를 찾아내는 참으로 일거양덕의 좋은 풍요를 누리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세가 1차 인구조사할 때 이사갈 지파의 숫자가 얼마 되었냐 했는데 민수기 1장 29절을 보면 5만 4,400명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큰 지파지요.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모두 몇 성읍이냐 했는데 여호수아 19장 22절을 보면 그들은 60성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이사갈 지파와 같이 물질의 풍
풍성함을 받아서 우리가 안일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는 물질의 풍성함을 주실 때에 그 물질의 풍요로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물질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영적인 풍요를 누려야 한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풍요를 우리가 누려야 될까요? 이사야 33장 6절을 읽어보면은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을 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을 읽어보면은 평강과 성실함의 풍요를 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을 읽어보면은 은혜의 풍요로움을 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을 읽어보면은 믿음과 사랑의 풍요를 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을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에도 풍요를 누려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풍요를 누릴 때에 물질적인 풍요가 주어져도 그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유혹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사갈 지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유부단하고 아니었던 삶들을 우리는 청산하고 항상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영적인 풍요와 물질의 풍요를 아울러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